가장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 뭐에서? 매일매일 사회삶에서, 사회생활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결정하는 것인데, 왜도 업무인지 아니죠?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지 또는 deceptive. deceive의 형사죠? 속이는지, 잘 속이는지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이다. 요즘에 내가 그런데.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들은, 아, 뭐죠? notoriously가 뭐죠? 악명 높게 원래 뜻이거 매우 힘들죠. 뭐하기 힘들어? 판단하기 힘들죠. 네. 같은 종류의, 무드 이펙트가, 근데 뭐하는? 우리가 이전에 확인한 무드, 기분의 이펙트 영향 요소가 또한 영향을 주는데, 뭐에 영향을 줘?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주죠. 근데 어떤 성향?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성향. 우리를 inherently 뭐죠? 내재적으로 모호한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야? 진짜인지 또는 가짜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영향. 갑자기 생각이 펑 튄 것 같은 느낌 들지? 좀 정리하는 거 다시 봐야 되겠다. 아무튼 사람 믿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뭐 할 때? 우리가 부탁할 때 뭐 하죠? 부탁할 때 행복하거나 슬픈 참여자에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할 때 뭐를? 진정성을 뭐해? 이거 맞니 이거? 진정성? genuineness 뭐죠? 진실함.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이나 부정적 얼굴 표정에 대한 어떤 진실함을 판단해 달라고 부탁할 때 사람들 어떤 사람들? 부정적인 기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적죠. 받아들일. 얼굴 표정을 뭐라고 받아들일? 진짜라고 받아들일. 뭐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보다? 중립적이거나 행복한 상태인 사람보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우린 또한 부탁했죠. 행복하거나 슬픈 사람 지격한 판사지, 판사. 판결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죠. 뭐라고? 결정해달라고. 진정성. 왜? 감정적 얼굴 표정에. 뭘 보여주는? 여섯 개의 기본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예를 들면, 분노, 두려움, 역겨움, 행복, 놀라움, 슬픔 같은. 일단 다시 부정적인 분위기가 줄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증가시켰죠. 뭐를? 사람들의 성향을. 어떤 성향을? 받아들이는 성향을. 그 얼굴이 뭘 받는 거야? 얼굴의 표현을 받아들인 거죠. 뭐라고? 진짜라고. 근데 그것은 일치하는데, 네, 뭐랑 일치하냐면, 더베고 또 나왔네. 아니구나. 아니구나. 네. 뭐랑 일치하냐면, 더마는 attentive.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고, accommodative. 더 적응하는 스타일에서도 일치하는 거죠. 뭐랑 연관돼서, 부정적인 기분과 연관해서. 이게 마지막이 무슨 말이야? 이제 또 설명해 줄래? 뭐랑 일치하냐면, 더마니 attentive 하며, accommodative 한 처리 스타일과도 일치한다. 부정적인 분위기와 연관돼. 마지막 이해가 안 가네. 다시 해볼게. 약간 까다롭네, 이거. 다시, 사람들의 경향, 얼굴 표현을 진실한 걸 받아들이는 이는 더 주의 깊고 적응적인 처리 유형과 일치한다. 부정적인 걸, 이거 뭔 말이야? 더 주의 깊고 적응적인 처리 유형과 일치한다. 부정적인 걸 했는데. 부정적인 기분이 있으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좀 이렇게 그런다는 얘기가? 아무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분 효과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진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행복하면 내렸고 부정적이면 이렇다. 아까 했던 거고. 행복한 슬픔 판정이 여러 개의 기분을 진성 요청했더니 부정적 기분은 표정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를 감소시켰고 긍정적 기분은 증가시켰고. 내용 정리하고.